벗고 있네요. 아, 나 벗고니. 아, 너무 좋아. 아, 좋지. 아,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베리뷰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무려 10달 전부터 가겠다고 몇 번이나 말했던 호주 누드비치를 드디어 가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는 퀸즐랜드주 안에, 그러니까 골드코스트나 브리즈번 근교에서 갈 수 있는 누디스트 파크, 그러니까 누드비치는 퀸즐랜드주 안에는 없기 때문에 줄을 건너가야 하는데요. 골드코스트 공항 근처,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인 호주 최동단인 바이런베이 근처에 타이아가라라는 굉장히 유명한 누드비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곳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접근성도 좋고 시드니에서 브리즈번 쪽으로 로드트립을 하실 때나 아니면 골드코스트나 브리즈번을 여행 오셨을 때 누드비치 한번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가시기 좋을 것 같아서, 접근성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곳을 선택해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집에서도 한 100km 정도 되고 거리가 그렇게 가깝진 않지만 제가 마음 먹었고 한번 가보려고 했던 곳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내서 가보려고 합니다. 타이아가라 나왔습니다. New South Wales, Australia. 지금 1시간 13분 찍히는데요. 저기 중간이 조금 막히네요. 104km. 제가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1시간을 달려서 그 근처까지 왔는데 목적지는 도착했다고 나오고, 퀸즐랜드 시간 11시 22분인데 지금 여기는 1시간 더 지난 시간이 12시 22분이라고 나오고 있고, 제가 이쪽 길로 계속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자연보호구역으로, 아, 길을 못 찾겠어. 어떡하지? 너무 힘들게 왔는데 생각보다 100km가 짧지 않더라고요. 일단 그럼 제가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이쪽에 바다 같으니까. 아, 근처라도 왔으니 가봐야지.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들어오니까 진짜 길이 없을 것만 같은 길로 쭉 들어오니까 이렇게 주차장이 나왔어요. 주차장에서는 누드로 나체로 다니면 벌금 500불을 낸다 이렇게 써있네요. Entry fees apply. Entry fee를 내야 된다는데 어디서 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마음에 놓이는데요. 저 사람들이 다 빨개 벗고 있는 건지, 제가 여기가 옵셔널 구역이라 옷을 입고 들어가도 되긴 하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온 거긴 한데요. 카메라를 켜서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보면은 카메라 켜고 찍은 호주 영상들도 있긴 한데 저는 사실 나체를 찍을 생각은 없거든요. 그냥 바다가 어떤 곳인지 오시고 싶으신 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찍는 건데, 아무튼 여기서는 빨개 벗고 다니면 벌금을 낸다는 이런 웃긴 사인도 있고, 제가 한번 그럼 내려가지고 주차장을 한번 보고 이제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아, 저기 되게 웃긴 표시가 있는데 한번 제가 가서 찍어볼게요. 저기 맥주 마시고 있는 남자가 있어. 아, 이거 좀 그렇다. 혼자 가서 좀 그렇다. 누가 같이 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기 누드 비치 안에서만 옷을 벗고 다니라는 표시가 여기저기 붙어있는데, You're not in a closed optional area. 여기서는 옷을 입거나 벗거나 하는 옵셔널 에리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옷 벗고 있지 말라 이런 표시고요. 아까 제가 저걸 보고 누드비치가 아닌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저 비치 안에서만 벗고 다닐 수 있다는 그런 워닝이었어요. 800m 저 비치만 옵셔널 에리아라는 것 같아요. Pay park fee here. 어디서 돈을 내라는 거지? Pay here. 페이히야, 얼마를 내라는 거지? 돈을 내라고만 써있고 얼마를 내라는 써있지가, 티켓을 내라고? 8불? 페이먼트 메서드. 아, 웃기다. 티켓을 캐시로 내라는 표시가 있네요. 제가 이거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봉투에다 넣어서 내라는데, 아씨, 어떡하지? 일단 제가 지갑이 안에 있겠는데, 아, 여기 봉투가 있네요. 돈도 내야 되네. 내야지 뭐. 일단 가지고 갈게요. 8불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럼 저 할아버지는 들어가서 이제 벗는 건가? 저 정말 부담스러운데.
일단 누드 비치가 허용된 곳에 와 있고요. 여기 그레이즈 레인 200m부터 800m까지만 허용이 된다고 써 있어요. 누드 베이빙 아웃사이더 더 클리어 데리얼 이즈 오펜스. 110불을 내야 된다고 써 있고요. 저 아까 저 주차장에서 여기 아저씨들만 나오고 있어. 나 못 벗을 것 같다. 제가 한번 들어갈게요. 아 바다. 여자 혼자 여기 온 사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여자가 한 명 있는데 벗고 있어요. 나도 벗을래. 우와 너무 좋다. 저쪽에도 사람들 쫙 있고 이쪽에도 있어요. 저기 한 여자가 벗고 있네요. 아 나도 벗거든요. 아 너무 좋아. 아 좋지. 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와. 엄청 예뻐하고. 에이, 차가! 이제 벗어야 될 것 같은데. 저쪽에도 저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 눈에 보이는 누드는 몇 명 있어요. 근데 저쪽에 할아버지들이 너무 많아서 가고 싶지 않고요. 이쪽에 어떤 여자 혼자 벗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쪽이 바이런베이, 호주의 최동단인 바이런베이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 이제 홀딱 벗고 있는 사람들 쭉 있고요. 저도 한번 온 김에 제가 언제 빨개 벗고 수영을 해보겠습니까? 저도 한번 여기까지 왔는데 100km를 달려왔는데 한번 수영을 해보려고 해요. 저기 누워있던 여자 한 명만 있었는데 남자들이 보여서 부끄러워서 우선 못 벗겠네요. 안 되려나 봐요. 지금 제 근처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홀딱 벗고 아 너무 이상해. 아 너무 이상해요. 근데 사실 누가 올까봐 굉장히 신경 쓰이는데 제가 누드비치 가자고 했을 때 같이 오지 않은 친구들이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같이 왔으면 못 벗었을 것 같고요. 지금 제 한 금방 저쪽 여자분 빼고는 제 근방에 지금 한 1km 안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벗었지 만약에 제 주변에 사람이 있었으면 못 벗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벗고 나 이러면 못 일어나겠어. 못 일어나겠다. 벗긴 벗어도 아직 벗긴 벗을 수는 있는데 못 일어나겠네요. 저 여자 정말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한번 오시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자유롭답니다. 정말 자유롭네요. 너무 더워요. 근데 제가 어떻게 다 보여드릴 수 없음을 좀 아쉽지만 이 바다만 보고 어떻게 오는지만 아시면 직접 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바이런베이를 갈 때 꼭 들려보시길 바라고요. 와 제가 소개해드렸던 관광지 중에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꼭 오세요. 꼭 꼭 진짜 이거는 어디서도 경험 못할 기분이고요. 지금 좀 몸이 다 타는 느낌이긴 한데 빨리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아 저 사람 온다. 안 돼. 고속도로 옷을 다 입었습니다. 저쪽에서 사람이 오니까 사람이 아직 한 1km 전방에도 오지 않았는데 더 이상은 부끄러워서 있을 수 없네요. 아 너무 좋은 바다였습니다. 아 너무 좋다. 꼭꼭꼭 와보세요. 저기 멀리 보이는 저분도 원래는 벗고 있었어요. 계속 벗고 걸어오다가 이쪽 나가는 쪽에 오니까 수건을 바로 걸치시네요. 오셨겠지만 분위기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한번 또 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요. 태닝 자국 없이 태우고 싶을 때도 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바이런베이를 들리실 일이 있거나 로드트립 중에 이쪽을 지나가실 때 한번 꼭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번 크리스마스 홀리데이 때 지나갈 일이 있으시면 들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